이걸 라이브로 해? 이게 라이브 된다고?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인싸들이나 쓴다는 콘덴서 마이크를 구매했습니다. 콘덴서 마이크가 왔기 때문에 다이나믹 마이크의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코더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언급한 요 모델들은 다 되는 스킬입니다. 자, 보코더는 무엇이냐 라는 것부터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보코더로 이렇게 막 로봇 목소리처럼 내고 이런 거를 보신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그런데 보코더는 내 목소리가 로봇처럼 변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변했어요 가 아니고, 그럼 지금 이 말은 내 목소리가 주인공이라는 얘기잖아. 내 목소리가 아니야. 주인공은 여기서 고른 음색입니다. 음색. 뭐 이거 말고 요새 좀 저렴하고 좋은 마이크 많습니다. 그냥 그거 쓰셔도 돼요. 어쨌든 다이나믹, 콘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케이블을 꽂아야 되는데, 사실 이 케이블은 좀 특수한 게 필요해요. 비싸진 않아요. 그냥 제작은 좀 해야 될 거예요. XLR 암놈이죠? 네, 암놈이에요. 마이크가 여기 뒤에가 순놈이기 때문에. 자, 이걸 마이크에 꽂고, 반대쪽도 XLR이어야 하는데, 반대쪽이 XLR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 55라고 부르는 그거죠. 표준 사이즈 폼 플러그. 자, 요 놈이 이제 악기에 꽂힙니다. 악기에 꽂혀요. S90XS는 뒤에 이제 마이크 꽂는 단자가 XLR이 있어서 그냥 통상적인 마이크 케이블. XLR 대 XLR. 이거 써도 되는데, 모티프나 MODX나 뭐 이런 애들은 악기에 꽂는 부분이 이렇게 55 단자가 돼야 됩니다. 꽂아주고. 이놈을 어디다 꽂느냐? 요 악기 뒤에 보면 AD 인풋이라고 있어요. AD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풀이를 하자면 A, 아날로그. 내 목소리는 아날로그죠? 그것을 이 악기 안으로 들여보내려면 얘는 기계 멍청이에요. 기계입니다. 기계는 아날로그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화를 시켜야 됩니다. 디지털화. 한마디로 내 목소리가 이렇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신호를 해서 들어가는 거야. 이건 사실 요 AD 인풋에 L에다가 꼽는데, 마이크가 아니라 사실 기타를 꼽아도 되고, 베이스 기타를 꼽아도 되고, 라인 입력이 되는 악기들은 다 꽂으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AD 인풋 해가지고 이제 켰다 껐다 하는 게 있고, 여기 게인, 입력량을 결정할 수 있는 요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여긴 잠시 냅두고, 유틸리티 가가지고 오디오 인풋 아웃풋에서 입력을 마이크 입력인지 라인 입력인지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타나 베이스 같은 라인 입력하고, 마이크는 이제 임피던스라 그래가지고 그 값이 좀 달라요. 그냥 여기 그림 나와 있는데도 마이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보코더의 원리를 얘기할 때내 목소리가 변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음색을 먼저 고르고, 그 음색이 원래는 누르면 이렇게 출발해서 소리가 딱 들리는 건데, 이게 출력되기 전에 얘를 한번 거친다고 보면 됩니다. 얘를. 내 목소리가 필터인 거죠, 필터.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하면은 일단 건반을 치는 것도 치는 거지만, 내가 목소리로 말을 발음을 내야 드디어 소리가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거친 다음에 출력이 되는 거니까, 말을 안 하면 소리가 안 나요. 자, 지금은 내가 보코더 설정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원본 소리야.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보코더로 이펙터를 적용해 보자. 오, 예. 오, 예. 자, 이게 보코더예요, 이게. 자, 지금 순수하게 보코더 사운드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 적절한 음량에 맞춰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이 신스 리드의 원본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본 소리를 먼저 골라놓고, 이펙터 단에 가서 이 음색이 출력이 될 건데, 출력 잘 되고 있네. 그이 음색이 출력되기 전에 여기 블록이 두개 있는데, 한 블록만 쓰면 돼요. 여기다가 보코더를 삽입하고 온 해주면 안 나요. 내가 이제 마이크로 말을 해야지 내 목소리를 필터. 이게 요이 한 줄이 이게 음색이에요. 그리고 내 목소리가 필터, 그다음 출력.
포코도 테스트 중입니다. 포코도 테스트 시기입니다. 포코도 테스트 끝내줍니다. 오, 예. 오, 체크 잇 아웃. 아, 이런 식인데요. 어떤 음색 골라놓고 목소리가 필터가 된다는 말을 내가 왜 계속 강조하는지 아세요? 여기 음색이 겁나 많잖아요. 그 어떤 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피아노로 해볼게요, 피아노. 피아노가 있잖아.